안녕하세요. 스타트업 5년 차 조윤우라고 합니다. 10년 전 무료 발사 장면 기억하시나요? 무료 발사 장면을 보며 꿈을 키워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우주정거장 6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우주 관련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주 쓰레기 업사이클링 부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인데요. 원래는 우주 왕복선을 타고 제가 직장으로 출근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더 쉽게 출근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제 사무실입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오늘 재활용한 쓰레기들을 미리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활용할 우주 쓰레기는 2022년에 발사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입니다. 기능을 다하여 우주 쓰레기가 되었는데 이 탐사선에서 태양광 패널을 분리하여 저희 회사가 건설하고 있는 우주 기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30분 뒤에 회의라서 다누리 재활용 관련 발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회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획한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주라는 것은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이 많은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주의 우주 엘리베이터 등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이팅!